안녕하세요. 헬로헤더입니다.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누워서 가만히 듣는 음악. 참으로 달콤하게 느껴집니다. 따뜻함을 넘어서 마음의 여유까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.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미소가 떠오르시죠? 네,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. 네, 오늘도 스튜디오에는요, 브랜드 라디오의 뮤직 코디네이터 조혜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벌써 12월입니다. 아, 그러게요. 달력도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. 네. 네, 올해 뭐 계획하셨던 거 어떻게 다 이루셨어요? 계획했던 거요? 네. 다는 아니지만, 한 10분의 1은 이룬 것 같아요. 10분의 1 정도 이뤘으면 많이 이루신 거예요. 네,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, 요즘에. 저도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한 30개 정도 목표 계획을 짜놨었는데 네. 그 중에 한 5개 이뤘을까 말까. 저보다 나으시네요. 네, 그렇네요. 네. 이기셨어요. 자, 올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은데요.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음악 함께 들어볼까요? 네. 네, 그렇죠. 2013년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2014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. 아쉬우면서도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하고요. 올해 마음먹었던 일들 중에서 몇 개라도 마무리해야 할 텐데 하면서 마음이 다급해지죠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듣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시간을 멈추는 음악. 이길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아, 오늘의 주제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을 멈춰주는 음악. 네. 아,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계획도 계획이지만 한 살 더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세상에 잊고 있었는데. 잊고 있었죠. 그래서 시간을 더 막 붙잡고 싶어지는데요. 자,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. 그 마음을 함께 좀 쥐어잡고 첫 번째 음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는 시간 여행의 문명을 지닌 남자 헨리와 평생 그를 사랑하는 여자 클레어의 매혹적인 러브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. 예고편에 삽입된 이 음악 라이프하우스의 브로큰. 고장난 시계는 편해 잠을 잘 자게 도와주거든. 헨리와 클레어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한 이 브로큰의 노랫말이 영화와 정말 잘 어우러지죠. 영화만큼이나 감성적인 음악으로 시간을 멈춰볼게요. So I'm holding on. I'm holding on. I'm holding on. I'm barely holding on to you. The broken locks were a warning. You got inside my head. I tried my best to be guarded. I'm an open book instead. I still see your reflection inside of my eyes. They're looking for purpose. They're still looking for light. I'm falling apart. I'm barely breathing with a broken heart that's still bleeding. Camille 어우러져서 이 영화 음악 덕분에 영화의 감성을 한층 더 높였던 그런 음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. 네. 근데 영화를 봤을 때 딱
그 듣는 질문,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살면서 딱 한 번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지.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어떠세요? 네. 저는 20살이요. 20살 때? 왜요? 저는 그때 대학생이 아니고 재수생이었는데 되게 아쉬우면서도 돌아가고 싶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을까. 돌아가면 공부도 공부지만 연애도 해보고 싶고. 그래요. 그렇습니다. 맞아요. 네. 아마 혜인 씨처럼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네.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음악 두 곡 더 남았으니까 그런 순간들 생각하시면서 네. 음악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곡도 빨리 들어볼게요. 네. 네,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, 레이첼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레이 라몬테인의 아주 서정적인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노래죠. 포크 음악의 어쿠스틱함은 이 아쉬운 계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듣고 있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게 되는 오늘의 두 번째 아름다운 듀엣곡,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. 네, 잔잔한 선율에 스르 눈이 감기면서 뭔가 사색에 잠기기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. 이 음악을 딱 들으면 듣는 그 기분이 정말 그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네. 그런 착각에 정말 빠져들었는데요. 시간이 정말 꼭 잡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 곡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강력한 추억에 잠기게 하는 요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삽입되어서 다시금 마음을 설레게 한 노래죠. 서태지의 노래를 성시경이 리메이크했습니다. 너에게. 마음 짠해지는 원작의 서정성에 집중한 또 원곡에서 브릿지 부분에 들어갔던 브라스 라인을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질감으로 통일성을 준 아주 잘된 리메이크 곡인 것 같죠.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볼게요.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를 가로막고는 있지만 날 보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울 뿐이야. 너는 아직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게 나빴어.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모두가 네가 주
세상이 내 것 같아 이대로 너를 안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일이야 네 앞에 버티고 있잖아 며칠 남지 않은 13년을 아쉬워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? 오늘 추천해드린 음악들과 함께 호흡 한번 고르고 다시 한번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모든 계획을 다 마무리 짓진 못하겠지만요. 정말 중요한 일들, 사람들 챙기기엔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. 그리고 구정 설 연휴 전까진 아직 나이를 먹은 게 아니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.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,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게 무한한 기쁨과 또 보람을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올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. 올해가 가기 전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우리 혜인 씨도 같이 네. 약속. 착한 일. 좋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해요. 네. 고맙습니다. 널 위해 내리는 이 하얀 눈 속에 걸음걸이 가볍게 네 손 잡고 함께 걸어가 이 겨울에 falling in love 난 사랑